네, 소원하나 성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 다니엘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. 드디어 오늘 6장까지 왔네요, 그죠? 네. 사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. 네, 맞습니다. 다니엘이 경험한 사건들의 내용이고, 네,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네 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네. 다니엘서는 딱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고요. 명확히 나뉘네요. 네,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. 6장. 오늘 내용은 네.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네. 들어가게 되는, 또 저희가 네.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인데 네. 네. 어렸을 때도 많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. 그렇죠. 근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봤던 그림에는 네. 다니엘이 이렇게 젊은 청년인 것처럼 나왔던 네. 그림들이 너무 많았어요. 맞아요. 근데 사실은 이제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었다고 보고요. 완전히 연도로 보면 하여간 최소한 538년보다는 더 지난 시점입니다. 고레스가 나라를 얻고 다리오 왕을 분봉왕으로 세웠을 때가 538년이거든요. 근데 지금 아이가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니까 그거보다는 뒤 시점이고요. 605년에 끌려왔으니까 이제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. 80이 넘은 노인의 모습으로 다니엘 그렇죠. 네. 사자굴에 그렇죠. 들어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건 하여간 그런 70년 이상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다니엘이 전혀 자기의 어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지켰다라는 게 이제 정말 가장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패턴, 네.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. 다니엘에게 뭔가 허물과 고발의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네. 재미있는 것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 되었더라. 네. 이 내용이 나오네요. 네. 그것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네. 세상 앞에서 흠이 없도록 살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할 거리를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틈을 특별히, 보이지 않는 거죠. 그렇죠. 특별히 이제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사람들의 비난이 많아지는 시점일수록 더더욱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고 법으로든 아니면 세상의 법으로든 공격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정결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거룩한? 네. 맞습니다. 다니엘이 하여간 그걸 이겼던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. 저는 이제 요장에서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22절입니다. 22절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?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. 네,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네. 여기서 그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이제 공격하지 못하고 막아줬던 이유가 다리오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가장 중요했어요. 근데 물론 뒤에 이제 왕 앞에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. 이게 가장 먼저였거든요. 이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70년 이상을 80세가 될 때까지 꿋꿋하게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 7절에 보면은 이제 네. 누구든지 네.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뭔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 네. 그 조서가 내려오잖아요. 네. 근데 다니엘이 당당해요. 그죠? 네.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네.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네. 윗방에 올라가 네. 기도하였다고. 그죠? 네. 하던 대로. 네. 늘 하던 대로. 늘 하던 대로. 네. 딱 30일만 참으면 되는데요. 그죠? 그렇죠. 네.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네. 다니엘은 주님 앞에 네. 또 계속 나갔던 거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다니엘서 9장이랑 연관이 된다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막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 되었을 텐데요. 이때가 538년이고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가?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아, 이 시점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.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시점이라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갈급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. 여기도 다리오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리오라는 사람은 그 고레스 왕의 그러니까 외삼촌이고요. 네. 고레스가 그 포로 귀환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
포로기한할 때뭐다 이제 다 가져가라고 하고 굉장히 특이하거든요. 좀 갑자기 그죠? 예, 모든 걸 다 이제 베풀어 줄 테니까 뭐 다 가져가서 성전 네. 짓고 너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.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아주 이 특혜를 주는데요. 뜬금없이.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고레스는 하여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네.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리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네.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다른 일까지 벌어져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포로가 귀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정말 얼마나 큰 역사가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네. 세상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맞습니다. 본문에서도 계속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뭐 네. 이랬다 저랬다 네. 또 계속해서 다니엘도 나의 하나님이 네. 결국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들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네요. 아멘. 다니엘서 보면은 네. 믿는 자들의 삶이 진짜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네. 단순히 problem free, 그냥 문제가 없는 삶의 네. 연속이 아니라 네. 따지고 보면 다니엘의 인생은 1장부터 계속 문제의 연속이었잖아요. 네. 마치 저희 삶 현장에서도 네. 뭔가 작은 유혹거리 혹은 네. 타협하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속삭임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 마치 네. 금신상이나 불법을 네. 사자굴 사건처럼 네. 근데 그 안에서 계속 그냥 문제를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네.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네. 마치 불법불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좀 그 하나님을 저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네요.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?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. 네.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이라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네. 모든 일이 순조하게 잘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쭉 봐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진 않았고 네.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위기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죠. 네. 그 안에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같이 하시고 이겨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이걸 이겨나가게 하는 거를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왕들이 계속 바뀌었어요. 네. 세상 왕들은 네. 계속 바뀌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하지만 네. 하나님의 백성, 네.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네. 영원히 선다는 좀 그 메시지를 다니엘의 네.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고구절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.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게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 네.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저희 다니엘의 인생처럼 저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네. 그 문제들을 또 저희가 이겨내고 믿음으로 돌파해낼 때 진짜 형통함이 무엇인지 저희가 네.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다니엘서 저희 갈수록 기대가 됩니다. 끼니 아멘. 여러분 끼니 꼭 하시고 끼니 꼭 챙겨 드시는 저희 선하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